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동남아시아 주요 내용들 정리를 해볼게요. 사실은 이제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세계사에서 동남아시아나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내용들이 대폭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과는 조금 다른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언급될 만한 부분들, 그리고 이왕 클립을 만들면서 한 번쯤은 그냥 듣고 넘어가도 좋을 부분들, 이런 것들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남아시아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죠.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근대사는 거의 다 빠졌고요. 이들 나라의 근현대사. 근데 이제 근현대사라는 것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다수의 비유럽 국가들이 서양 열강으로부터 제국주의 식민지배를 당하게 되죠. 이제 그런 역사로 가게 되는데, 자, 먼저 베트남을 먼저 말씀을 드려본다면, 남비의 치기에 있었고, 그때는 이제 한무제한테 무너졌었죠. 자, 그러다가 그 이후에 쩐왕조,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몽골의 침공을 격퇴를 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유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응우옌 왕조가 나타났는데, 이 응우옌 왕조는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고, 프랑스의 침공을 받은 그런 왕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오랫동안 받다가 그 이후에 현재 이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는 이런 정도 흐름이고, 다시 근현대사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왕조, 응우옌 왕조의 실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프랑스가 침략을 해옵니다. 프랑스 선교사를 이제 탄압했다, 이것을 빌미로 프랑스를 이제 침략을 하게 되는데요. 사이공 조약 체결로 결국에는 개항이 되죠. 1862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의 자유, 그리고 영토의 할양, 항구 개항, 배상금 지급, 전형적인 이 당시 다른 나라들이 이제 개항이 되고 맺었던 조약 속에 들어가는 내용들로 베트남도 이렇게 문호가 개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나라와 프랑스 간에 또 전쟁이 있었죠. 거기서 프랑스가 또 이기면서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을 확보합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는 이제 이후에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 이 나라까지 이제 묶어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이라는 걸 구성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베트남은 어떤 민족 운동이 있었을까? 첫 번째, 근왕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름부터가 좀 느껴지는 이제 보수적인 색채가 있죠. 바로 이제 유교적, 이제 유교 지식인들, 그리고 관료들을 중심으로 반프랑스 투쟁을 전개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결국은 조직력이 좀 부족했고, 프랑스의 회유책으로 실패하면서, 당시 베트남의 황제였던 함응이가 체포돼서 무려 알제리까지 유배를 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베트남의 민족 운동으로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바로 판보이 쩌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먼저 1904년 베트남 유신회라는 걸 조직을 해요. 그래서 근대화 운동을 전개하는데, 그때의 모델은 다른 많은 나라들이 비슷했습니다. 바로 메이지 유신 이후에 구국강병을 이룩한 그 일본을 모델로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 일본으로 이제 유학생들을 파견하는 동유 운동이라는 것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반법자강 운동을 추진했던 중국의 량치차오라는 이제 사람이 있었죠. 그 량치차오와 나눈 베트남의 현실에 대한 대담을 엮어서 월남망국사라는 것을 편찬하기도 합니다. 자, 더불어서 1911년에는 중국에서 신의 혁명이 일어났죠. 이제 청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제 중화민국, 이제 공화정이 탄생을 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의 자극을 받아서 역시 마찬가지 공화정을 추구하는 베트남 광복회라는 것을 조직하게 됩니다. 요런 정도. 그 다음에 하노이에 통킹 의숙을 설립한 판쩌우찐의 활동, 이런 정도가 있고요.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호아저씨, 바로 호찌민이라는 사람인데, 호찌민의 민족 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베트남 공산당을 결성한 사람이 되겠고, 이후에 일본이 이제 침공을 또 해온단 말이죠. 이제 그때 이제 베트남 독립동맹,
이런 것들을 결성을 해서 이렇게 운동을 해 나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베트남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베트남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이 수립이 되죠. 자, 근데 이제 일본은 패망을 했죠. 그런데 프랑스, 그 전에 식민 지배를 하던 프랑스가 다시 베트남으로 이렇게 들어오고자 했거든요. 자, 그거에 대해서 베트남은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1954년 디엔비엔프 전투라는 거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프랑스를 축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후에 이제 베트남 상황이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하죠. 1954년 제네바 협정을 통해서 북위 17도 기준으로 이제 남북 분할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통일을 위한 2년의 총선 실시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됐는데 결국에는 제대로 이제 이행이 되지 않으면서 남북 분단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남쪽 진영과 북쪽 진영 이제 이런 식으로 갈라지게 됐고 결국에는 전쟁이 계속해서 또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남과 북의 전쟁 거기에 미국이 남쪽으로 이렇게 참전을 하게 되거든요. 사회주의 정부의 수립을 막고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전투병을 파병했던 바로 그 유명한 베트남 전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월남전 이렇게 많이 말하는 그런 전쟁이 이제 60년대로부터 70년대 초까지 전개가 됐는데 이제 미국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 외에 우리나라도 미국 동맹국으로 이렇게 파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국가들은 또 대체로 북베트남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이 이제 전개가 되다가 뭐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반전운동이 확산이 되고 재정도 막대한 부담이 되고 인명피해도 만만치 않았고 그래서 미국이 어려움이 가중되다가 결국에는 미국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철수를 할 때 굉장히 극적인 또는 결정적이었던 순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대통령 닉슨 독트린 되겠습니다. 닉슨의 독트린. 1969년 닉슨 독트린으로 점진적으로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파리 평화협정으로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을 이렇게 종결을 짓고 미군 철수 후에 베트남 상황을 이제 베트남인들에게 맡겼는데 북베트남이 결국에는 승리를 하면서 오늘날의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정립이 되었습니다. 자, 요 정도 내용이 이제 베트남의 기념대사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뭐 미얀마라는 나라도 있죠. 자, 미얀마도 여러 앞에 뭐 전근대 왕조들이 있습니다. 뭐 파간, 퉁구, 뭐 꼰바웅 왕조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자, 결론부터 말하면 미얀마는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영국 지배를 받다가 독립을 한 그런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딱 그 정도 알면 제국주의 파트에서 영국이 어느 지역을 식민 지배했다. 그때 이제 미얀마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가 있죠. 자,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 뭐 샤일렌드라 왕조 유명하고요. 이 샤일렌드라 왕조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의 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섬이라고 할까요? 이 자바의 섬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보로부두르라는 사원을 만들어내죠. 이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대승불교 사원으로 보로부두르 사원 아주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마자파잇 왕조 뭐 이런 왕조가 있었는데 향신료 무역으로 번영했고 14세기에는 이슬람교로 개종하면서 이슬람 상인들과 교역을 했다. 실제 이 인도네시아는 무슬림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근현대사로 넘어오면 마찬가지 식민지배,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배가 있는데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진출을 해서요. 자카르타를 건설하고 자카르타에서 향신료 무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대한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면서 뭐 사탕수수나 커피나 뭐 고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자, 그리고 자와섬, 수마트라섬, 보르네오섬 이런 이 일대를 네덜란드령 동인도로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떤 민족운동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일부 교과서에서만 나오긴 했습니다. 아체 전쟁이라는 게 있었대요. 이 아체는 지명인데요. 이 지역이 세계 후추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 원정군을 파견한 네덜란드군과 그리고 아체인들의 저항, 그래서 이제 게릴라전으로 30여 년간 저항을 했다라고 해요. 요 민족운동이 있고, 그 다음, 부디 우토모라는 걸 결성을 해서 이렇게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1908년 일이었고요. 인도네시아 최초의 민족주의 단체 의미는 고귀한 노력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슬람 동맹.
지식인들과 이슬람교도 상인들이 결성을 해서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시도하는 움직임, 이것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성운동가 카르티니의 활동도 있습니다. 여학교를 설립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사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녀가 생전에 친구들한테 보냈던 편지를 모은 거에서 그녀의 이상이나 열정 같은 것이 잘 드러나 있다고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요, 이슬람 동맹 그리고 이제 수카르노라는 역시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그의 인도네시아 국민당이 독립운동을 전개를 했고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도네시아 공화국이 설립이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인도네시아가 언급되는 사례가 뭐가 있냐면요, 굉장히 잘 나오는 건데 1955년 반둥 회의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평화 10원칙이 발표가 됐을 때 그 무대가 인도네시아 반둥이었다라는 거, 아시아 아프리카 29개 국가들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캄보디아 차례입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크메르족이다. 그래서 이제 크메르족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이들이 수도를 앙코르로 삼고 앙코르 왕조가 굉장히 오랫동안 전개가 됐다고 해요. 앙코르 왕조 하면 이 캄보디아 국기에도 올라가 있죠. 바로 앙코르 와트, 12세기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힌두교의 신을 모시는 사원이었는데 후에 상좌부 불교, 불교 사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와 크메르족 그리고 앙코르 와트가 되겠습니다. 자, 캄보디아 근현대사도 역시 안타깝지만 간단합니다.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았고 베트남 라오스와 함께 인도차이나 연방으로 묶였다는 거, 요 정도입니다. 자, 태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라고도 하는데요. 태국도 마찬가지로 정근대 왕조들 수코타이, 그 다음에 아유타야, 그리고 짝그리 이렇게 있는데 타이는 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웬만한 나라들이 서양 열강의 식민지배를 당할 때 유일하게 식민지배를 당하지 않고 지켜냈던 나라가 바로 이 타이가 되겠습니다. 그 왕조가 짝그리 왕조가 되겠습니다.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확대 속에서 독립을 유지해내는데 성공을 하거든요. 자, 현재의 태국 왕조가 됩니다. 중요한 군주들이 있습니다. 라마 4세, 라마 5세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전근대적인 노예제 폐지랄지, 그 다음에 사법제도 도입, 기술과 교육, 서구화, 철도 건설 등 개혁을 시도를 했고요. 이제 자신들의 이권을 조금씩 이렇게 내어주면서 서양 열강들이 서로 경쟁을 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이 완충지대로 남는 전략이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청년 장교들에 의한 혁명으로 입헌군주제를 수립했다라는 정도의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유지했다, 요 정도 내용으로 이제 서구 열강의 식민지배 받지 않았다 내용으로 언급이 됩니다. 참 나라가 많네요, 이렇게 보니까. 자, 이번에는 말레이시아 차례입니다. 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일단 지도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그 물라카 해협, 그러니까 굉장히 이 중요한 그런 어떤 무역의 요충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진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물라카 왕조를 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물라카 왕조 같은 경우는 명나라 정화의 원정을 계기로 명나라와 조국 무역을 시작을 했고 명나라가 대외교역에 제한을 가하게 되죠. 그렇때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면서 이슬람 세계와 교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중개무역을 하면서 16세기 초까지 굉장히 그 해상무역으로 번영한 지역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유럽 국가들이 항상 탐내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포르투갈이 접근을 해와서 이 포르투갈에 의해서 말라카가 무너지게 되었고 이 지역이 이후에는 또 네덜란드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영국에게, 최종적으로는 영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보호령으로 이제 가게 되었고요. 미얀마를 이제 영국이 식민지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영국이 이어서 싱가포르, 말레이반도, 그리고 보르네오섬 이런 일부를 합쳐가지고 말레이 연방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레이 연방 구성돼서 영국의 식민지를 받다가 그 이후에 독립이 되죠. 그러면서 싱가포르가 이제 자치령으로서 또 이제 나오고 결국에는 분리 독립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말레이 반도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맨 끝에 이렇게 싱가포르가 손톱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딱 이제 독립되어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필리핀 차례입니다. 자, 필리핀은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습니다. 신앙로 개척 이후에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가톨릭이 전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필리핀의 민족 운동이 벌어지죠. 여기서 출제가 많이 됐던 분들 호세리살과 아기날도의 민족 운동이 나옵니다. 자, 호세리살 같은 경우는 필리핀 연맹 또는 필리핀 민족 동맹이라는 것을 조직을 해서 에스파냐인과 필리핀인들의 동등한 대우를 요구를 했고요. 에스파냐의 필리핀 지배 현실 폭로, 나에게 손대지 말라라는 글로 잘 해놓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집필한 이후에 에스파냐 정부의 집중적인 감시 대상이 돼서 국외 추방을 당했고요. 1892년 필리핀으로 귀환합니다. 마닐라에서 비폭력 혁명운동 단체를 조직했으나 체포당하고 유배를 당하시죠. 그 이후에 카티푸난이라는 단체의 무장혁명이 발생하는데 에스파냐 당국이 이거에 대한 주모자로 호세리살을 체포하면서 결국에는 마닐라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호세리살이 처형당하기 전날 밤에 마지막 이별이라는 이 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조국 필리핀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이게 종종 또 인용이 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아기날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무장조직 카티푸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조직해서 이제 에스파냐 투쟁을 전개했고요. 미국이 나중에 이제 에스파냐와 전쟁을 합니다. 1898년 그때 이제 이 미국 쪽에 서주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에스파냐가 필리핀의 식민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이제 미국을 지원을 해주면서 필리핀이 이제 독립을 한 희망을 걸어봤던 거죠. 자, 전쟁에서는 미국이 이겼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필리핀 공화국까지 선포를 했거든요. 이 아기날도가 필리핀 공화국까지 선포가 됐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이 이 필리핀을 식민지화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는 반미 항쟁으로 이어가게 되었다.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세리살과 아기날도 이렇게 이제 잘 나오게 되고요. 이 이후에 이제 자취를 쟁취하다가 10년 후에 1935년으로부터 10년 후니까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45년쯤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동남아에 정말 그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내용 자체는 하나하나는 굉장히 좀 짤막짤막하죠. 요 정도로 해서 동남아, 각국사에서 동남아는 마무리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 클립에서는요. 각국사 중에서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도 사실은 전근대사보다는 이거 서양사의 제국주의 파트랑 상당 부분 그냥 겹치는 내용들이 되는데 그냥 아프리카 시점으로 한번 보는 이제 그런 내용들로 다음 시간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